여러분 그저 거기에 한번 보면 여러분 439페이지 몇 페이지? 439페이지 보면 여러분 그 1번 계약의 유형에 관해서 옳은 것. 그지? 매매는 유상이면서 뭐 낙성이다. 요물이 틀리고 그지? 중개는 비전형. 전형은 우리 매전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예행계약 해서 15개 빼고는 전부 다 비전형이지. 그 안에 중개계약 안 들어있잖아요. 그지? 교환은 무상, 편무. 아니, 무상이 아니고 유상, 쌍무. 유상, 쌍무, 일시적. 다시 뭐? 유상, 쌍무, 일시적. 그지? 정연은 편무, 무상. 5번 정답. 맞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유형. 틀린 것인데, 1번. 예약은, 여러분, 예약은 반드시 채권 계약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생각이지. 쌍유무편. 이게 생각이지. 그래서 쌍무계약은 전부 다 뭐다? 유상. 근데 유상은 쌍무이다. 이렇게 하면 OX, X. 그렇게 한다고. 그 쌍유, 무편, 그거. 그래서 요거 한다, 지금. 무슨 유? 쌍유. 맞다. 2번 맞고. 교환은 낙성. 매매 정력 교환은 똑같이 낙성. 이렇게 틀린 거 3번.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틀린 거. 청약은 불특정 다수. 되죠? 대표적인 예, 자판기. 3번, 아니 2번. 청약은 도달 중인데,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그걸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표현한다. 2번은 뭐라고 표현한다? 청약의 구속력. 격지자의 계약은, 승낙의 격지자의 계약은 뭐? 발송, 발신주의. 그럼 1, 2, 3다 맞다, 지금. 그 다음에 4번은, 그렇지, 후, 또라이가 되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걸 발신 후 사정 변화.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맞다. 그럼 1, 2, 3, 4 맞으니까 5번. 5번은 여러분 거죠. 이렇게 청약하면서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 예를 들면 너가 확답 안 하면 계약 성립한 거로 하겠다든지,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붙이는 거, 이런 거는 위험, 무효, 무효. 그래서 틀린 건몇 번? 5번. 그지. 그 다음, 4번 갑니다. 440페이지 4번. 청약 승낙 옳은 것.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은 사표시장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대표. 자판기.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하야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정답 맞습니까? 예. 3번 발신 후 상대방의 행위 능력 상실하더라도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더라도 자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도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알면은 법정 대리인이 알면은 청약자는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누가 알면? 법정 대리인이 알면. 3번도 틀리고 4번.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청약하는데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 이걸 변경을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종전의 청약은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하고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이 확정하지 않고 거주대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시하였는데 이건 뭐고? 청약은 유인.
학 가격을 하지 않고 그냥 팔겠다. 의사표시 청약 뭐 유인 을이 곧 가백에 1억에 사겠다는 표시 그는 청약 하고 그럼 다시 갑이 무슨 케 해야 오케이 해야 성립한다. 자 거기서 여러분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표시했다 이거 청약은 뭐 유인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5번 6번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짧은 거는 여러분이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합의지. 합의라는 말 안에는 계약. 몇 사람이? 두 사람이 합치가 되어야 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교차 청약은 교차 모두 도달. 무슨 두? 모두 도달한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맞죠? 예. 자, 합의 해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 자, 조건을 붙여, 그러면 계약은 승립한다. 합의가 되었다, 안 됐다? 안 됐다. 청약 효력 뭐 한다? 잃는다. 맞죠? 일정 기간에 해당은 승낙, 이거 불리한 조건 붙여, 이거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서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있는 때 계약 승립한다. 5번은 제목 붙여라. 의사 실현에 한 계약 승립. 짜장면, 주문, 장부의 기재. 그걸 뭐라고 그런다? 의사 실현에 한 계약 승립. 자, 그래서 여러분 계약 승립 몇 개 있노? 세 개. 무슨 합치? 의사 합치, 교차 청약, 의사 실현한 계약 승립. 5번은 뭐로 5번 제목 붙이면 8번에 5번 의사실현한 계약 승립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다 하고 싶지만 그지? 여러분이 해 보시고 10번 갑니다. 계약 체결 사유 관. 자, 고개 들고 계약 체결 사유 관실은 여러분 그죠? 계약 체결 사유 관실은 전에 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미 불나고 없다.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상대방 모르고 있다. 믿었던 무슨 익? 신뢰. 그러면 한쪽은 원시적 불능 무효.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상대방 무슨 것? 깨끗. 선임 무과실. 믿었던 무슨 익? 신뢰. 그런 거. 그걸 가지고 내지 그지? 자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인정될 수 있는 거. 1번. 처음부터 수량이 적다. 이거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이거는 일부 원시적 불능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적 불능? 일부 원이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 이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처음부터 면적이 적다. 100평이라고 샀다. 근데 실측에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요거 담보 책임. 그다음에 2번.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뭐 전부가 수용. 이건 무슨 적 불능? 원시적 불능.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수용됐는데 수용 된 걸 알면서 자기는 돈 받고 또 다른 사람하고 계약 체결했다. 이건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럼 상대방은 무슨 이익? 신뢰. 그 다음 2번. 2번은 아까 2번은 원시적 불능이라 했죠. 그죠? 전수용 했잖아. 그죠? 뭐? 전수용. 3번. 후! 여러분 후 목포에서 폭사 또는 매매 계약 후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매도인이 집이 불타고 있고 이전 못하게 됐다.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채무자주의. 3번은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치? 매도인 매수인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제3자의 불법행위는 별도로 하고 2번 아 4번 출처라 핵심 임대인의 과실로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5번 돈 다 주고 샀다 돈 다 주고 샀다 근데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여러분 우리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이 있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용익적 제한, 담보적 제한. 맨 끝에.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무손실, 상실.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어서 소유권 무손실, 상실. 그게 몇 번이고 지금 10번에 5번. 맞습니까? 예. 그거 돼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2번. 11번. 11번. 문제 한번 보자. 갑은 자신의 도래에게 매도하였으나 이전 의무 이행이 도래하기 전에, 자, 도래하기 전에 병의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거 뭐고? 제목 붙여라. 위험 부담이지. 됐습니까? 매매 계약 후, 뭐 후? 매매 계약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용. 강제 수용. 재결 수용. 요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되죠. 그지? 어쨌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 여러분, 아까 목포에서 폭삭, 매도인이,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어떻게, 매수인에게 배 인도하다가 목포에서 폭삭, 아무 일이 없으면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으면, 요거하고 똑같은 게, 매매 계약 후 수용됐단 말이. 수용돼가지고 매도인이 이전 못하게 됐다. 그럼 매도인은 무슨 금 받는다? 보상금 받죠? 그럼 자, 자기들끼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은 가면 자, 준 돈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또 돈 다 주고, 보상금이 많을 때는 돈 다 주고, 보상금 달라 할 수도 있다. 누가 선택? 매수인이. 누가 선택할 수 있다? 매수인이. 그럼 돈 다 주고, 보상금 달라. 그걸 대상 청구권. 할 수도 있다. 요 수용됐을 때만 그렇다. 그런 경우도 무슨 자주의라 한다? 채무자주의.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갑은 을에게 이전 의무는 뭐 한다? 소멸. 을도 갑에 대한 보상금 양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요렇게 보상금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 다 뭐 주고,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뭐 했다면?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지금 생략됐다.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을이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갑에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4번 짱짱짱. 4번 설명해 해설해라. 위험부담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이게 딱 문제를 보고, 아, 이게 무슨 부담이구나. 위험부담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자, 위험부담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을은 백이 아니고 받은 계약금만 뭐하고 돌려주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을은 중도금 잔금까지 주고 뭐 보상금 달라. 그걸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 을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12번도 위험부담이죠. 체결하였는데 훅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11번, 13번 똑같은 게 나왔던 거 또 나온다고. 이거 지금 위험부담 문제잖아요. 그지? 13번도 마찬가지지. 중동까지 소유는 공용 중수 수용되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럼 자, 요거는 무슨 부담?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지. 그럼 1번 틀렸죠? 왜? 아, 1번 왜, 13번에 1번. 해제라는 말은 없대했잖아. 해제 손해배상은 없대했잖아요. 2번은 수용보상금 달라 할 수 있다. 그럼 수용보상금 달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지금 생략됐다. 을은 뭐 다 주고? 돈 다 주고 수용보상금 달라. 하거나 안 가면 준 돈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요거는 지금 자, 요건 지금 본문 계약 후 수용됐잖아요. 후발적 불능. 무슨적 불능? 4번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지. 4번은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실뢰액 손해배상. 5번은
어리 전부 지급하면, 여러분, 어리 전부 지급해도 보상금은 일단 누가 먼저 받고, 갑이 받았다가 누가에게? 을에게. 그걸 대상청구권. 원래는 누구한테 기소하냐면 갑에게 기소한다. 전부 지급해도 수용 보상금 청구 자체가 처음부터 을에게 기소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갑이 받을 걸 누가 받겠다? 을이 받겠다. 원래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갑에게. 근데 그걸 누가 받겠다? 을이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 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럼 계약법은, 여러분, 계약법은 제목을 한번 적어보면, 그지? 제목이 중요하죠. 계약의 의의. 두 번째, 계약의 종류. 여러분, 계약의 종류에서는 뭘 가지고 내노?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쌍유, 무편, 요거 기억하고, 편무계약 찾아라. 나오면은 무슨 계약? 무상계약 플러스 무슨 광고? 현상광고. 무상계약 되라. 정여 사용대차 절대로 무상,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승립. 수업 시간에 한 거 기억해. 수업 시간에 한 거. 뭐부터 먼저 했노? 불승립. 불승립은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요런, 갑이 집이 몇 개 있다? 두 개. 서울, 부산. 갑은 매도인은 어디에 있는 집 팔려고. 부산. 사는 사람은 어디 거로? 서울. 무슨 이모? 동상 이모. 자기들은 계약이 승립된 거로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승립. 아까 세 개. 의사합치. 교차청약. 의사실현한 계약 승립. 이건 아까 의사실에는 사실만 있으면 되고, 청약자가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 다음 네 번째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원시적 불능, 신뢰의. 신뢰의. 응? 무효. 믿었던 무슨이? 신뢰의. 이미 불나갖고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아까 수용 이미 돼갖고 보상금 받았다. 여전히 뭐, 매매계약. 이미 했는데 또 매매계약. 되겠습니까? 예. 무슨 이? 신뢰. 요거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계약의 효력. 여러분, 저한테 배웠으면 제일 문제 푸는 거, 문제는 문제로 풀면 안 되고, 뭐 하는 거냐면 배운 게 이거구나, 배운 게 이거구나 연결시키는 연습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 칠 때 보면은 배운 거는 배운 거고 시험은 시험대로 이래 친다고. 그러면은 배워도 40점, 안 배워도 40점 이렇다고. 근데 배운 걸 연결시키면 60점, 50점 몇 점 이렇게 하면 70점 넘어간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거 풀면서 이 배운 것 중에 어느 거냐? 자꾸만 적용하는 연습. 막 이거 막 갑이 을에게 어쩌고저쩌고 그거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배운 거. 계약의 효력 몇 개 있노? 세 개. 뭐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를 위한 계약. 아까 위험부담은 목포에서 폭삭. 계약 후 수용. 계약 후 옆집의 병을 실화로 불러버렸다. 계약 후 아까 뭐 태풍 수해 수용
옆집에 사는 병을 실화로 불러버렸다. 계약 후 수익 금지 조치로 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채무자주의.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채권자주의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불렁.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렁 하면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반대급부만 청구. 누가? 채무자가 채권자. 채무자는 누구? 매도인. 동시행.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제이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무슨 차? 임대차. 이런 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쭉. 자, 그러면, 자, 무슨 이행부터 한번 보자. 동시행 15번. 틀린 것인데 1번 맞다. 1번 왜 맞노? 자, 거기도 무효, 취소, 해제, 반환 하고 이행 불능, 매수 청구 이런 말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그럼 1번 해제, 원상회복, 동시행. 그 다음에 2번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3번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딱 보자마자 와, 말소가 나왔네. 말소가 동시행인 거는 어디밖에 없다. 매매에서. 그치? 그럼 요거 해야 되는데, 그지? 그럼 또 요 말소하고 또 잘 내는 게 무효가 된 경우, 저당권에서 무효가 된 경우, 그거 잘 나온다.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저당권자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런 거 잘 나온다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4번의 핵심 단어. 채권 양도. 채권이 동일, 그래서 채권 양도 동그라미 동일성 유지하면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그러면 동일성이 없는 거 딱 한 개밖에 없다. 경계.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경계가 되면은 무슨 성이 없어져서 동일성이 없어져서 유치권, 아니,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핵심 단어.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동일성 인정. 무슨 이행? 동시행 살아있다. 그럼 동시행 소멸하는 거 딱 한 개밖에 없다. 뭐? 경계. 자, 그 다음에 선이행 의무고, 5번은 선이행 의무고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곤란한 현저한 사유. 이게 불안의 양변권이란다. 선이행 의무가 있다더라도 지금 내가 받을 물건에 선이행 의무가 있으면 돈 먼저 줘야 되죠. 동시행 주장 못하죠. 근데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 받기로 한 물건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걸려있거나 물건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썩고 있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런 경우는 선의행 의무가 있어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불안의 양변권이란다. 선의행 의무가 있다더라도 곤란한 뭐 현저한 사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문제를 풀 때 뭐를 가지고 풀어야 되노? 증거. 증거. 무슨 거? 증거. 증거를 가지고 수사. 무슨 거? 증거. 증거를 가지고 수사해야지. 뭐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뭐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증거 찾으라고. 여기에는 뭐 이런 곤란할 현저한 사유 하면 무조건 무슨 이행이 있다? 동시행. 또 동시행이 있다. 이행기가 도래.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하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치? 그런 거. 증거. 그 다음 말소가 나오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근데 매매에서 깨끗하면서 말소와 잔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거기서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16번도 맞죠? 옳은 거 찾는데 1번 정거 찾아라. 이행 불능이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된다. 다른 거 찾으면 안 되고 한눈에. 무슨 불능? 하면 무슨 이행? 동시행.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이행불능. 이행불능 무조건 동시행 살아있다.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래서 1번은 증거가 뭐냐면은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은 동시행 항변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전히 동시행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가지고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이거든.
그러면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물건 반환을 거절하면서 동생 주장하고 있는 경우는 뭐 적 위법 적법 적법 불법 점유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생 항변권은 유치권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매도인이 돈 달라고 소송 제기했다. 대금 청구 소송. 매수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까 유치권처럼 돈 돌려? 줘라. 돈 줘라. 이러거든. 근데 판사님, 저 사람 물건 안 주는데 돈 달라고 합니다. 물건 주고 돈 줘라. 무슨 판결? 상급부 판결. 저번에 했죠? 법원 소송. 법원 소송 절차 이런 말 넣으면 주장하여야 상급부 판결. 법원 소송 주장 이런 말 없으면은 당사, 이런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밝히지 않아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이행 동시행 효과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소송에서 주장한 경우 주장하면 아까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유치권하고 똑같다. 무슨 판결 상한급부 판결. 5번 증거 찾아라. 그렇지.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의행 의무가 있다더라도 무슨 기가 도래하면 변제기가 도래하면 선의행 의무자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거 5번. 5번에는 증거가 무슨 기가 도래?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아까 이행불능 이런 말 하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렇지. 그럼 증거. 그 다음에 세 개. 여러분 해제에서는 나중에 가면 아까 뭐 이행불능 미리 거절. 그 다음에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 이런 말 나오면은 뭐 없이 최고 없이 무슨 시 적시 해제 이런 거 그런 것만 알아도 60점 맞출 수 있단 말이지. 다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계속 완전히 사이코처럼 변할 때 있잖아요. 17번은 어떤 게 날라가 버렸다 본문이 그지? 예? 17번은 그지? 예. 그 다음 18번 전부 다 기네. 18번 한번 해보자. 18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지? 뭐를 위한 계약? 그럼 갑을 병 제3자, 그지? 어른 주어 갑병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 항변으로 병에게 뭐할? 그럼 갑병이 무효 취소돼도 어른 무조건 병에게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럼 틀린 건 바로 몇 번이네? 1번. 너무 쉽네 이런 거. 그지? 이런 것만 시험 문제 딱 나오면 확실하게 1번 2, 3, 4 볼 필요 없지. 근데 왜?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니까 불안하니까 막 2, 3, 4 보잖아요. 그냥 연습 계속 많이 해야지. 그 다음에 2번 훅 끊고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해제 있고 병은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손해배상 병은 손해배상만 있다. 해제 없고 그지? 예. 그 다음에 3번 면 끊고 을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뭐한다? 취득. 맞죠? 예. 끊어야 된다. 을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병에 수익하고 최고하였으나 끊고 그 기간 내에 확달받지 못하면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그러니까 1번 틀리고 2, 3, 4, 5는 맞으니까 이런 것들은 집에서 공부할 때 지문 확실하게 봐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지급한 후 끊고 계약이 해제돼도 을은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없고 병은 한 번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몇 번? 엄청나게 많네. 26번까지만 하고 마치지. 그래? 무슨 이행? 동시행 관계 있지 않는 거. 1번 동시행이죠. 핵심 단어 21번에 1번 해제 원상회복 무슨 이행? 동시행. 구분 소유 해소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전세권 소멸한 때 끊고 무슨 이행? 동시행. 맞죠? 쭉 다 읽으면 안 된다. 이게 먼저 빨리 가야 된다. 전세권 소멸한 때 하면 딱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경매 무효 무슨 이행 아니다? 그렇지. 간단하게 했다. 그럼 아닌 것 답 몇 번? 4번. 5번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그저 시험장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고 여러분이 풀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예. 선생님 너하고 하면 잘 안 돼. 내가 혼자 뭐. 그다음 22번 갑니다. 역시 제3절을 위한 경인데 본문에서 어디 병은 을에게 수익어 섭취 하였다. 그거 병 항상 그거 줄치고 누구? 병은 을에게 수익어 섭취 하였다. 그럼 병의 권리를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갑과 을은 마음대로 계약을 바꿀 수는 없다. 근데 하자를 가지고 자유롭게 취소할 수는 있다.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갑과 을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오. 갑과 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은 병의 급부권은, 급부청권은 뭐, 자, 취소되면은 급부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맞습니까? 예.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더라도, 을은, 자, 갑이 안 주면은 을은 병에게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을은 특히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되고 있습니까? 예. 후! 끊고 4번. 합의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한다. 후! 끊고 읽을 때 합의 동그라미 하고 없다 하면 맞다. 맞습니까? 예. 후! 합의로 자유롭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 다음에 2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설명으로 틀린 것 그지? 제3자 이런 것 쉬운데 막 나온다 계속. 제3자가 수익어 사표시 제3자가 수익어 사표시는 누구한테 합니까? 낙약자 을에게.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맞죠? 예. 낙약자는 기본 계약 갑과 을 자기들끼리 갑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몇 번? 2번. 쉽다 이런 거. 3번 낙약자의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 수익자는 아까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지? 그 다음에 4번 수익자가 계약을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은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익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뭐 취소하지는 못한다. 자 주어 무슨 자는? 수익자는 해제 취소 원상회복 없고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렇게 기억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하면 오. 그지? 그래서 틀린 거 2번 이렇게 하죠. 자, 25번. 역시 갑을병. 자, 병을 수익자는 제3자 했다. 틀린 거. 갑이 대가관계 핵심 단어는 증거. 대가관계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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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 뭐 관계가 있든 없든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약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기본계약의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오. 자,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면은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게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맞죠? 예. 병은 한번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만약에 병이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경우 누가 돌려준다? 갑이 을에게. 그지? 병이 수익을 삽입이 한 후 끊고 갑이 잘못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수익어 사표시 했다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병은 을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3번 정답 아 3번 맞고 그죠? 죄송합니다. 틀린 거 찾죠. 4번 갑니다. 갑과 을이 갑이 착오로 취소되면은 병은 자 여러분 이것도 잘 나온다. 그러면 병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고 취소 효력은 누구에게도 미친다. 병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미친다. 병은 취소, 차고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한다가 아니고 속하지 않는다. 보호받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제3자하고 아무 관계 없다. 잘 나온다. 그럼 만약에 차고가 됐다. 차고의 효력은 누구에게도 미친다. 병에게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4번 틀리고 5번.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5번 맞고 그죠? 자, 26번 같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뭐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 임차인의 차임 감액. 잘못이 있거나 잘못과 관계없이 뭐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설정자의 무순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 다음 물건 하자로 인한 매도인 담보 책임. 이거 무과실.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거는 잘못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여러분 그 2번은 누가 사세요입니까? 파세요입니까? 파세요다. 근데 전세권자는 위반했을 때 사세요 할 수는 없다. 요 파세요는 위반이라는 게 없지. 누가? 설정자가 파세요 하니까 2번 조심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슨 과실?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매도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다시 1번은 깎아주세요. 감액청구. 감액청구는 여러분 시세가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다? 시세가 떨어졌다.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잘못이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뭐가 떨어졌을 때? 시세가 떨어졌을 때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 요거는 설정자가 파세요 하니까 설정자의 잘못 이런 거하고 관계없다.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슨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그 다음 이행불능은 잘못이 있어야 잘못으로 인한 후발적 불능. 다시 귀책 사유로 인한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걸 무슨 불능? 이행불능 하면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 끊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뭐? 건물 매수 청구권. 이건 잘못이 없어야만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 몇 번? 4번. 나머지는 그죠? 그 다음, 이런 거, 이런 26번 이런 거 어렵다. 이게 문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지? 뭐 하기가 어렵다? 해석하기가 어렵다. 27번 내일, 다음 주에 하고 오늘까지. 여러분 27번은 그 계약법 뒤에 쭉 다 풀어온다. 집에서 한번 풀어봐야 된다. 쭉 하기 전에.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